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사태지구원에서 보는 질병이나 티벳 의학에서 보는 질병이나 모든 질병의 기본을 보면 탐진치라는 삼독이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탐한다는 건 욕망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화내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마음으로 온몸을 가득 채울 때 사람은 어리석어진다. 이 삼독은 질병을 일으키는 기본 양식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탐진치를 이겨낼 수 있을 때 질병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동서양의 같은 입장입니다. 또한 명상을 하기를 권합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행동의 요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스스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흐름입니다. 서양은 기의 에너지라든지 경혈의 의미는 없지만 혈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나누어지면서 생명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 흐름이 막힐 때는 감정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거칠 때, 스스로의 몸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운동이나 음식을 잘못 섭취했을 때 이상증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한의학이나 또는 티벳 의학이나 아유르베다나 요가에서는 그 흐름을 나디의 경혈이나 말마, 7만 2천 개의 나디, 107개의 나디, 말마, 그 다음에 덮개, 꼬샤, 도샤, 여러 가지의 덮개와 세계관으로서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음양이라든지 오행으로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이미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항상 받아들이고 내보냄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마신다는 건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보낼 때는 내 몸에 있어서 더 이상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유지 못하는 그런 독소와 같은 걸 내보내는 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연과 같은 아주 아름답고 신성한 그 에너지를 나는 감사함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생명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독소를 미안함 없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건 바로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매 순간 느끼라라는 자연의 신호라고 봅니다. 숨을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자연은 끝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신성한 것을 나눠주는데 나는 버려야만 하는 것들, 내 안에 갖지 못하는 것들, 노폐물이나 소대변이나 숨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집중하기 어려운 것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미안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자연에 얘기하거나 공중에 또는 공기에 전하지는 않습니다. 요가에서는 숨을 쉬는 동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기를 권합니다. 그 감사함이 사라지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게 질병입니다. 질병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 사라지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괴로움이나 내 감정의 기준으로 미워했고 화냈고 밀어내고 싶었던 그 사람에 대한 화살을 던짐으로써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안 되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이 아프며 척추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척되면 성인병이 되기도 하고 더큰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념 척용에서는 들고 나는 숨의 흐름의 꽃끝을 마치 움직임처럼 바라보기를 권하고요. 요가에서는 그 숨결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새기면서 숨을 내쉬고 있는지, 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숨이 답답하다, 내가 좀 더 잘 쉬고 싶은데 나에게만 집중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건 없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건 요가의 관건이 되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신선함, 그리고 신선함을 주는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깊게 새기고요. 내보낼 때는 나의 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부분을 아무 말 없이 항상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주는 대자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새깁니다. 숨을 마실 때는 감사함을, 내쉴 때는 감사함과 함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겸허한 마음을 새깁니다. 그때 몸은 완전히 이완하게 되고, 이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 지혜롭게 배출하게 됩니다.